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목소리. 사실 지금, 승부는, 미국 증시의 승부는 경기 침체라고 봐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한 시간 얘기하면서 계속 소프트 랜딩이다, 경기 벌써 한 시간 침체라고 됐나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기왕에 질문 주셨으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지금 14페이지부터 보실 텐데요. 8월 CPI 제가 수치 하나씩 소개해드리지 않을게요. 물가는 이미 오프 더 테이블 돼버렸죠. 물가가 하향 안정화돼 있는 거는 뭐 지난주 FOMC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수치로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다 하락했고 수입 물가 지수까지 합쳐서 이세개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지수를 합쳐서 정작 중요한 매월 말 정도에 발표하는 PCE 물가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물가 지수예요. 그것도 하향 안정화돼서 나올 걸로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나온 걸 갖고 그 평균을 내서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 안정돼 있다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매 판매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YOY, 그러니까 연간으로 또는 뭐 핵심 소비 소매 판매라고 할까요? 변동성이 심한 자동차 가격과 휘발유 가격을 뺀 이런 가격들도 지난달 0.4에서 0.2로 하향 안정화돼 있고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사실 소매 판매는 하향 안정화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조금씩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그 아까 소개드렸던 리테일 세일즈 컨트롤 그룹, 그러니까 GDP 계산하는데 산입이 되는 항목들만 모아놓은 걸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이 컨트롤 그룹 과거 한세 달, 네달걸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수치로만 말씀드렸는데, 6월달에 0.9, 7월달에 0.4, 8월달에 0.3 조금씩 하향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해석한다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조차도 과거 3개월 걸이 빨간 글씨로 써드린 3개월 걸 평균해 보면 연유라 해 보면 5.7 여전히 좋다는 거예요. 옆에 9월 17일에 같이 발표된 산업생산 보시면 YOY로 지난달 마이너스 0.7이었던 게 지난달 8월 달에 0.0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먼스온먼스로도 지지난달 마이너스 0.9였던 게 지난달 8월 달에 0.8로 대폭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9월 18일에 발표됐던, 저는 사실 주택 부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나라든 이 주택 부문 경기가 경제 전체 한4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큰 그렇죠. 분야예요. 여기서 주택 부문이라고 하면 주택 가격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주택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지만 주택 부문 경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새로운 그 주택을 건설하기도 하고 판매가 되기도 하고 그걸 또 허가해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경기 펀더멘털이거든요. 주택 부문의 펀더멘털이거든요. 그 펀더멘털을 보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나 건축 허가 건수가 파란색하고 회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쭉 떨어지다가 지난달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빨강색으로 보시는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7% 후반에서 8% 정도 됐던 게 이번에 지금 6.2%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30년물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에 연동이 돼서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이제 기준금리를 50bp든 뭐 다음 달 25, 25 계속 할 텐데 뭐 영향받아 계속 떨어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주택 부문 경기도 계속 이제 리바운드 하지 않겠나. 그래서 8월 달이 그걸 나타내는 지표 수치였다고 봐요. 그리고 20일 날 발표됐던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 아까 소개드린 대로 21만 9천 건 나왔습니다. 참고로 25만 건 정도까지 되더라도 경기 침체를 우리가 얘기하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실업률이 5%까지 가더라도 경기 침체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건 정도 돼야 이게 경기 침체 당시에 왔던 수치라고 봅니다. 21만 9천 건, 23만, 22만 건, 아주 그 평년에 안정화된 상황이라는 거고요. 자, 노동시장 괜찮죠? 이런 것들을 다 믹스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3분기 GDP 나오고 성장률 발표 2.5에서 2.9로 상향 조정을 그렇죠. 했고, 골드만삭스에서 2.5에서 3.0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자, 그럼 이제까지 많은 지표가 있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우리가 한 6가지 봤잖아요. 그런 지표들이 소매 판매 빼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고, 소매 판매조차도 온라인 세일즈는 계속 폭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고금리가 되고 상황이 조금 뭐 감속을 한다고 하면 백화점 세일즈보다는 우리는 아울렛 가는 것이고, 뭐 할인 안한 가게보다는 할인한 가게를 가서 사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까지 봤던 그림이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그림인가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 랜딩까지 굳이 우리가 표현하지 말자는 거죠, 차라리.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들입니까? 경기가 괜찮다는 지표들입니까? 경기가 괜찮다는 지표들인 거잖아요.
데이터를 갖고 팩트를 놓고 판단해 봤을 때 적어도 소프트랜딩 이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사실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왔다 하면 주식시장 벌써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리 반영을 하기 이 고금리를 이렇게 버틴 것만 해도 저도 사실 한 적은 없는데 네. 아니 타 유튜브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 자꾸 그 경기 침체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딱 그 보는 관점에서 나는 이제 궁금해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너무나 많이들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사실 큰 적은 걱정은 없거든요. 생각나는 김에 네네. 지난 9월 12일 날 에버코 ISI라는 독립 리서치도 하면서 IB 꽤 큰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거기에 에드 하이먼 회장이라는 분이 18페이지 갖고 왔는데요. 과거 3년 내내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했던 그 뭐랄까 좀 비관론을 계속 견제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9월 12일 날 에드 하이먼이 경기 소프트랜딩 연착륙으로 갈 거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10가지 근거를 제시한 걸 제가 갖고 왔거든요. 하나씩 읽어드리죠. 이제까지 언급됐던 것들입니다. 실업급여 청구건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유동성 풍부한 상황이다. 소비자 순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이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계속 떴죠. 주식시장 급락장을 포함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투자해놓은 사람들 또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은 계속 증가할 거 아닙니까? 자산효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또 센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둔화가 됐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증가할 거다. 가격은 똑같은데 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득은 똑같은데 물가가 하락했다면 실질소득은 증가하는 것이잖아요. 소비를 또 지지하는 지표인 것이죠. 견고한 소득 비슷한 얘기고 기업이익 증가 지난 2, 4분기에 그 분기별 EPS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8.9% 예상했었는데 거의 10.8%인가 12% 가까이 기업이익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세 자체가. 기업이익이 계속 개선됐다는 얘기는 회사도 좋겠고 주가도 당연히 좋겠지만 또 하나의 숨은 의미는요. 기업이 계속 증가를 하면 기업들이 해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동시장이 그래서 견고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난주에 장장 30개월 만에 고금리를 이제 깨뜨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섰습니다. 이거는 경제 전체 자본시장 전체 아주 막강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글로벌 단기금리 하락 뭐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표현을 하셨고 견고한 주택시장 아까도 봤었지만 신규 주택 착공 건수라든가 허가 건수 이런 것들이 아주 대폭 개선되는 추세가 지금 보였었거든요. 8월 달에. 뭐 견고한 주택시장이라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지속될 거다.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연거푸 강조드리지만 미국 경기 소프트랜딩 이상 갈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지금 10가지 그 에버코 ISA 회장 그 입장 바꾼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금리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서민들이 많이 이제 그 바로 체감을 하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주식은 뭐 하는 사람이나 알지 모르는 사람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집값은 뭐 그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다 본단 말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5%로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서 지금 1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데도 집값이 안 떨어지고 미국 집값 그 평균 그래프 보니까 S&P 500처럼 그냥 우상향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좀 비교하긴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금리 지금 3%대 3.5%대 올렸는데 집값 이렇게 그 코로나 때 그 폭등 대비 좀 한 20, 30% 정도는 평균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 와 미국은 5% 이상의 금리를 올렸는데도 집값 없도록 그냥 우상향이더라고요. 이제 집값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네, 있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그 주택 수요 대비해서 공급 자체가 굉장히 딸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택 가격만 놓고 보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세팅을 잘해놨구나. 뭐 잘했다고 표현을 할지 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안 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자산 효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